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침의 묵상으로 여러분 또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13장 1절부터 33절입니다. 요 설명란에 본문이 같이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각 지파의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씩 뽑아 내가 너희에게 줄 가나안 땅을 탐지해 오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바란 광야에서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뽑아 정찰대로 파견하였다. 했는데 그들은 다음과 같다. 루벤 지파에서 삭굴의 아들 삼므아, 시므온 지파에서 호리의 아들 샤밧, 유다 지파에서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사갈 지파에서 요셉의 아들 이갈, 에브라임 지파에서 눈의 아들 호세아, 베냐민 지파에서 라브의 아들 발디, 스불론 지파에서 소디의 아들 갓디엘, 분하세 지파에서 수시의 아들 갓디, 단 지파에서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 아셀 지파에서 미가엘의 아들 수돌, 납달리 지파에서 웝시의 아들 나비, 갓 지파에서의 마기의 아들 구엘이었다. 이상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보낸 정찰 대원들이다. 모세는 눈의 아들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고쳤다. 모세는 정찰 대원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지시하였다. 너희는 여기서 북쪽으로 올라가 가나안 남쪽 지방인 네게부로 가서 산간지대로 들어가 그 땅의 지형을 살피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인구는 얼마나 되는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도시에 살고 있으며 거기에 성벽이 있는지 없는지 또그땅 토질이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들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오너라. 그리고 잊지 말고 그 땅의 과실을 가져오너라. 그때는 포도가 익기 시작하는 계절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북쪽으로 가서 진 광야에서부터 하맛 근처 르훕에 이르는 모든 땅을 참지하였으며 가나안 남쪽 네겝을 거쳐 헤브론에 도착하였다. 그곳은 이집트의 소환보다 7년 먼저 건설된 곳으로 아낙 후손인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 자손들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또 에스골 골짜기로 들어가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꺾어서 막대기에 꿰어 두 사람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도 따서 가지고 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포도송이를 땄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고 불렀다. 그들은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바란 광야 가데스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들이 본 것을 이야기하며 가지고 온 과일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보고하였다. 우리가 그곳에 가보니 정말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이것이 거기서 가져온 과일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강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도시들은 아주 크고 성곽으로 둘러싸인 요새였습니다. 게다가 거기에는 거인 아낙 자손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남쪽 지방인 네겝에는 아말렉족이, 산간 지방에는 헷 족과 여부스 족과 아모리 족이, 지중해 연안과 요단 강변에는 가나안 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 있는 백성들을 안심시키며, 자,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충분히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하고 다른 정찰 대원들이 반박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탐지한 땅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나쁜 소식을 퍼뜨리며 이렇게 말하였다. 그 땅에는 힘센 장사들이 수두룩하고 사람들의 키가 모두 컸으며 게다가 우리는 네피림의 후손인 거인 아낙 자손들이 거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 자신들이 메뚜기처럼 느껴졌는데 그들의 눈에도 그 우리가 그 정도밖에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교회를 좀 다녀 보셨으면 잘 아는 가나안 땅에 첩자들이 가서 이제 살펴보는, 탐색해보는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방금 이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살짝 다른 앵글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 흔히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목적지가 있고 그것을 가는데 불길한 소리, 부정한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 생각을 갖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우리는 그 땅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서 실제 하나님의 뜻인지는 모르겠는 인간의 계획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면서 부정적인 소리 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아주 가끔씩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오늘의 이야기는 그것과 다르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계획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의 첩자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는 거죠. 여기서 혼돈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원하는 어떤 특정 대상을 생각하면서 그걸 얻을 거야, 이룰 거야, 하지만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 이런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 이 여정 중에 이끄시고 계시고 그분은 이들을 책임져 줄 수, 이 여정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신뢰할 때 이게 긍정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명료하게 쉽게 말하면 이 과정 속에 주인이 자기들이라고 생각할 때 부정적인 생각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역시도 이 삶의 과정의 주인이 우리라고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 그렇게 갈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의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여정의 주권자 되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삶에도 주권자 되신다는 것, 그것을 믿어달라고 하신다는 거죠. 그냥 아이 뭐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마. 긍정적인 생각해야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삶에 내 생각과 계획과 더 나아가서 내가 보는 그 광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내 삶에 주권자 되어주신다는, 인도자 되어준다는 것을 믿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분량에 해야 할 일도 있을 거고, 오늘 분량에 기대치도 있을 거고요. 또 오늘 분량에 어쩌면 걱정거리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나 스스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하시죠. 오늘 이 하루 동안에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주권자 되신다는 것, 그것을 믿어 달라고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찰 때를 보냈을 때 그들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해야 할것 같은, 그들이 해내야 할것 같은, 그들이 정복해야 할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내가 해내야 될것 같고 내가 증명해야 될것 같은 그런 상황들, 그런 과제들이 우리 삶 속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겠다고. 그러니까 믿어달라고 하십니다. 신뢰하라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오늘도 누릴 수 있는 우리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